네, 그런데 이제 좀 첫 번째부터 좀 볼까요? 네. 이건 충격이에요, 충격. 저는 엄마인 줄 알았어요, 처음에. 엄마 아니에요, 이거. 그러니까 저 엄마인 줄 알았는데. 기가 막힌 일이에요, 이게. 네. 어버이날이에요, 어버이날 일어난 일이에요. 네. 5월 8일 날 여성분인데 네. 42살 먹은 여성이에요. 네, 이 여성이 네. 자기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남동생 부부가 살고 있는 그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한 아파트로 가요. 네. 24층에. 24층에. 예. 네. 근데 거기 그 집에는 이제 남동생 그러니까 조카죠. 네. 생후 11개월 된 아이가 있어요. 남자아이. 네. 그 아이가 있는데 이 고모가 그러니까 고모가 되겠네요. 네, 그렇죠? 고모죠. 고모네. 고모가 가가지고 걔를 내가 좀 안아보고 싶다. 이. 그러고 이제 저 잠깐 그 애 건네받은 사이고 애 엄마 잠깐 비낀 사이에 24층 베란다에서 방문 잠그 거기서 던져버렸어요. 애를. 애를. 이건 즉사죠. 그 처음에 저 뉴스 날 때 계속 엄마가 그랬나? 아, 엄마 건도 있어요. 예. 엄마가 자기 그 저 자식 던진 것도 있었어요. 예, 근데 예. 이건 조카 거네요. 예. 아니 뭐 이런 게 다 나오냐고요, 자꾸. 왜 그랬대요, 근데? 이거 지금 뭐 평상시에 우울증을 좀 앓고 있었다고 하고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임의적으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다. 약물 복용 중단했다. 네, 이게 이제 아마 정신이 아픈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정신병이 있나 보네요. 네, 그럼에도 네.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약간의 다분히 계획적인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. 갈 때 원래는 애를 애한테 무슨 왼수가 줬는지 어린이한테 원래는 흉기를 챙겨가려고 그랬대요. 애를 공격하려고. 애를 죽이려고. 아이고. 그 가방에다가 몰래 흉기를 챙겨가기도 했다고 그래요. 예. 방문하기 전에. 근데 이제 예, 그러면 범행이 자기는 발각된다고 본 거예요. 찔르면. 네, 네. 그러니까 그 발각 안 되는 방법 왜 던지는 거야? 그 말이 되느냐고. 말 안 되지. 좀 이상한 사람이지. 그럼 그 고모란 사람이 남동생 부부한테 뭐 원한이 있었던 거예요?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안 나왔는데 네. 이 공격한 여성의 어떤 피의식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예, 예. 아이에 대한 뭐 부모 자기 남동생이나 올케에 대한 어떤 무슨 감정, 어떤 갈등이 네. 아이한테 전이 됐을 개연성은 있거든요. 전이 됐다. 혹은 뭐 이 42살 먹은 이 고모가 아이를 못 낳는다든지 무슨 혹은 뭐 아이와 관련돼서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. 그러네요. 네. 그런데 이제 그거 관련돼서는 보도가 안 나왔어요. 근데 이거 아니 그냥 수법 자체가 끔찍해서요. 아니, 나쁜 짓이에요. 이건 말하든 말하지.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그거예요. 방문을 다 굳어졌거든요. 그럼 다분히 계획적이잖아요. 그리고 흉기도 챙겼었고. 야 이게 무섭다. 이거는 계획적이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. 그런데 다만 정신이 아픈 거를 고려해가지고 20년 구형한 것 같습니다. 아 20년 구형. 네, 20년 구형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15년 줬어요. 5년 깎아가지고.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수법 봐가지고는 이거 무기죠. 무기감이죠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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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우리나라 사용 없으니까. 의도적으로 했으니까요. 무기감인데 징역 15년을 줬다는 얘기는 심신미약 일정 부분 인정됐다는 뜻이 아닐까요 여기에? 그래 교수님 애기는 이거 뭐 세상 빚도 못 보기 뭐예요. 이거 생후 11개월 됐어. 누나가 와가지고 누나가 와가지고 내 자식을 갖다 그 아파트 24층에서 밖으로 던져갖고 살해했다. 아마 이 부부 이 남동생 부부 평생 동안 그 어떤 심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. 진짜 뭐 이유는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와, 이유가 이거. 말이 안 돼요. 어떤 이유. 근데 추정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, 그죠? 예. 근데 지금 약을 뭐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관계망 뭐지 망상일 수도 있잖아요. 망상장애 예, 같은 거 뭐 아이의 기인에서 어떤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뭐 별리됐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피의식도 작용할 수도 있고. 네, 네. 근데 명확하게 기사 부분에 한 꼭지라도 나오면 저 우리 연 교수나 저나 좀 유추하겠는데. 네. 그게 잘 안 되네요. 아니 조심스러워요. 근데. 이거 조심스러워요. 근데 네. 아니 근데 범행 수법 자체가 네. 너무 끔찍스러운 거예요. 예예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있어요. 정신이 아픈 사람 아무리 우리 가족이라도 정신이 좀 아픈 사람이 이런 경우처럼 무슨 아파트 고층 아파트 같은데 와서 아예 앉겠다 그러면 조선은 안 되겠죠. 그렇죠. 저번에 개도 집어던진다. 개 집어던져서 살해한 건 내 건이 있었고요. 그것도 그 미워 갖고 그랬다고 그렇게 했었는데. 그러니까 그걸 뭐 자기 여자친구 밉다 그래가지고 예, 예, 예. 뭐 그렇게 했고 또 뭐 심지어 개는 뭐 그 세탁기에다가
개 넣어놓고 돌리기도 했잖아. 세탁기 넣고 돌려. 그런 아 진짜 미치겠다. 소름 끼치는 인간들. 왜들 그래? 그래서 이거는 15년으로 형이 이제 그 정리됐고요.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은 줬어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의 사례라는 건 인정했다는 얘기네. 15년 전에. 그렇죠. 계획 범죄에 가깝잖아요. 네. 흉기도 네. 소지했었고 네. 그다음에 애 아는 다음에 문 잠가버리고 던진 거거든요. 네. 이렇게 다분히 계획적인 요소가 작용된 거죠. 아, 이거 뭐 아주 그냥 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가 이제 그 판결을 했는데 징역 15년, 네. 5년간 보호관찰 명령. 아, 애기가 안 됐어요. 애가 그 11개월에 짧은 1년도 못 살고 짧은 네, 세월, 네. 세월을 살고 갔어요.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 있어요. 이거 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우리 가족이라도 정신이 아픈 사람한테 아이 맡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. 저는 이제 제 어릴 적 사건인데 시골에서 알코올 중독이셔요. 그것도 아버지가. 일종의 정신. 근데 이제 그 사촌 집에 간 거라 술 취한 상태로 갔는데 이제 아기 있잖아요. 아기 머리를 그 정종 아셔요? 대병자. 이또만한 거 있잖아 옛날에 그 제사장 드시는 거. 그걸 선물로 가져와 갖고 그걸로 아기 머리를 내리친 거라. 즉사기인데? 다행히 애는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죽을 뻔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저 애가 욕하는 게 들리더래요. 아 이거 망상장애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그런 거라. 환청 환시 뭐 작용한 거. 근데 그때 그 어르신 조심하라고 주변에 다 그랬거든요. 해야 돼요. 술만 먹으면 이상해진다고. 조심해야 돼요. 예. 사실 뭐 이 집안에 물론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누차 염두사고 예. 얘기했어요. 정신이 아픈 사람이 집단하는 건 아닙니다. 다른 사람을 공격할 확률은 오히려 정상인보다 훨씬 적어요. 네, 퍼센테이지가. 네.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상상도 못한 짓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공격이 제어가 안 되니까 제어가 안 되고 예, 그러고 예, 맞습니다. 또 수단과 방법이 일반인의 상식을 네. 뭐 훨씬 넘어나니까. 네. 그래서 아유 슬픈 일이에요 사실. 답답하다. 11개월 조카 24층 밖으로 던진 고모. 네. 올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네. 네 아들 안락사 시켰다고 그랬어. 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. 뭔 안락사 끔찍한 얘기고요. 네.